예뻐. 오 진짜 잘해요. 그렇지, 그렇지. 피피니,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윈디입니다. 요즘 미술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뭐 이정재 씨나 저 네, 진짜 완전 승리편. 네. 맞아요. 네. 어땠어요? 뭐 좋은 이야기 해주나요, 뭐? 아, 조심하라는 말은 안 하셨고요. 이제 오랜만에 수업 듣는 거니까 저희가 아직 그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냥 재밌게 즐기려고 했어요. 아, 작품이라기보다는 빈센트 반 고흐. 아, 최고죠. 클림트도. 야, 역시. 오늘 옷도 나랑 이렇게 딱. 아. 요즘. 이런 식으로 역할. 다른 옷 입으려고 했었는데. 네, 그럼 이제 선생님을 모셔볼까요? 저와 함께 큰 소리로 불러주세요. 치아에.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런데 빛으로 그린 그림이 포토그래피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고요. 실제로 저는 이런 거 좋아요. 전 풍경화나 약간 이런 노을 진 거나 인상. 네. 전 제가 그림을 원도 전 잘 못 그리기 때문에 정말 잘 방금 의자를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직접 가세로 모네의 모네 극복하셔야 됩니다. 긴장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 그래서 꽃밭도 보고 그랬는데 만고입니다. 됐던 것 같아요. 단가가 높겠네요. 그 분을 그린 이분은 물감을 팔지만 동네 사람들은 또 얼마나 이상하게 봤겠어요. 현재 적응할 수 있도록. 세상 되게 좋다고 들었어요. 시작의 출발점으로 보호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듣기 싫어. 아마 뭐 치료받는 그 두세 달 때 그 명작. 두 개는 알겠다. 뭔지 느낌이 오는 거 같아. 주인님께서 많이 보던 그림이라고 했는데. 영미권이래요. 너무 웃겨. 그게 뮤비. 저기. 클림트. 4, 500년이. S로도 쓸었다. S로도 창업. 가문이 없는데. 확대 좀만 시켜주시면 안 돼요? 머리를 이렇게 해서 봐. 형이 이렇게 보려고. 정면으로 보려고. 말러를 파멸시킨 그 여자로 봅니다. 그때 기억에 남았던 게 저는 키스. 오. 네. 오. 근데 이게 진짜 그냥 실제 작품을 그냥 눈앞에서 보면 그런 기분이 그러게요. 될지 몰랐어요. 그냥 할 말을 잃었어요. 더군다나 저 작품이 금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갈 때마다 그 조명이랑 이거 비치는 거에 따라서 이게 빛나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는 아니에요. 약간 자기 몰입적이고 사람이 나중에 있어요. 아니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거에 뒤지지 않을 만한. 오!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저는 아무래도 피카소? 아, 그러세요? 네. 피카소가 웬디 씨도 아티스트잖아요. 네. 오늘 수업 소감 어떠신가요? 일단 평소에도 조금 미술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었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작품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가수로서 다양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서 저한테는 뜻깊은 그런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